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승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엔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을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예. 30초가 지나면 저희는 2선이고 3선이고 그냥 잘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예,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이승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홍은 1, 2동, 홍제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상임위 활동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민원을 들었을 때 빠르게 피드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드려서 민원인들께서 기다리다 지치지 않게끔 그렇게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 임기 1년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 열심히 잘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영영영영영. 이야, 이거 뭐 사비를 털어서라도 상품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아, 오늘 기운이 좋은가 봐요. 네, 네. 아, 오늘 녹화가 순조롭게 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면접을 통해서 의원이 되셨다고요? 예,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저희 지역 위원장이신 김영호 의원께서 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젊은 여성 의원이 와서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소식을 접하고 네.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네. 큰 뜻을 품고 도전을 네. 했습니다. 일단 네. 도전해 보니까 의정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어떠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방의원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네. 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하거나 이러면 도대체 시의원, 구의원 왜 있냐 뭐 이런 그런 나름의 이제 생각도 갖고 있었던 네, 네.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요. 또 지역에서 숨은 곳에서 발로 뛰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네. 그것을 예산 반영이라든지 정책 반영에 하시는 그렇죠. 그런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와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살짝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뭐 전혀 지금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멘트만 술술술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승미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저는 12시. 하루가 넘어가는 12시입니까? 아니면 정오를 뜻하는 그렇죠. 딱 그 경계에 있는 오전에는 이랬다가 이게 그 단 그 차이로 또 오후가 되기도 했다가 그렇죠. 또 새벽이 되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임하는 것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꼭 우리의 잣대가 아닌 그런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 찰나의 순간을 잘 현명하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2시를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